반갑습니다. 한국사회치본부 회장 이용기입니다. 사회치본부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됐지만은 미국의 본부는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치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식약처하고 이 안전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이런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평소에 이 소비자들의 철학이 이제는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먹거리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보다도 더욱더 안전의 우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거 세월호나 메르스 사건, 농업에서도 AI라든지 구제역 파동 등으로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농축산 종사자의 해외 수출 애로사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경우 우리 농축산 업계가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안전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주고 국내 제품의 안정을 입증해 줄 수 있도록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깊이 갖고 있습니다.